손해 사용사도 꼭 가입하는 이 직양 과연 뭘까요? 바로 후유장애예요. 가성비 대비 보장 한도가 높은 상해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자, 흔히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내가 일을 할 때 혹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해로 인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회복이 되지 않던가 아니면은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때 영구적인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후유장애라고 저 보호망이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때 일반 상해 후유장애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사람마다 보장 한도가 틀린데요. 한도에 따라서 굉장히 높아서 보험료 저렴한 어린이서부터 성인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. 한 사고당 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가입했던 가입금액에서 장애 지급률을 곱하면 3%부터 100%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보험금 청구할 때 지급받을 때는 좀 까다로운 편이지만 보험금 지급 금액이 워낙 크고 가성비 대비 매우 좋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원사나 아니면 저처럼 보험왕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상담 또한 보호망이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.